이구역, 3구역 재건 축을 즉시 중단하라! 안산 선부동 재건축 반대 주민들이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주민들은 재건축으로 인해 평생 살던 집을 잃게 생겼다고 주장합니다. 아직도 불통의 아이콘처럼 피하시고 계십니다. 저희는 시장님에게 강력하게 요구드리고 싶습니다. 재건축을 반대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선부 2구역, 3구역에서 지금 살고 있는 그대로 살고 싶습니다. 주민들은 선부 2, 3동의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들은 상당수의 건물 상태가 양호해 재건축을 할 필요가 없다며 재건축 취소를 막고 있는 관련 조례의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조례는 사업 이익률을 뜻하는 비례율이 80%가 넘어야 조합을 해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대 주민들은 이 같은 현 조례가 재건축 취소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토지 소유자 과반이 재건축을 반대할 경우 조합이 해산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달라고 안산시에 촉구한 겁니다. 저희는 안산시는 비례율이 80% 미만이어야지 그래야지 저희가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해도 반대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안산시의 경우에는 주민의 100%가 반대를 하더라도 시장 직권 해제 조례로는 절대 반대를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안산시와 안산시의회는 조례 개정에 앞서 조합 측과 반대 주민들의 협의가 우선돼야 할 문제라며 소극적인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시에서는 아무런 뭐 개입한 것도 없는 거고 다만 그 법에 맞아가지고 주인이 들어왔을 때 그 법의 요건에 맞으면 인간의 죄는 그거밖에 없는 거거든요. 선부동 2, 3구역 재건축 반대 주민들은 재건축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집단 행동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TV로드 뉴스 조윤주입니다.